안녕하세요. 전당 과제입니다. 오늘은 캐닉 55 Shark FC 9mm 권총을 소개합니다. 요게 Shark FC고요. 요거는 캐닉 어제 제가 그 보여드린 거거든요. 이거하고 이제 모양이 좀 비슷해요. 비슷한데 이게 다리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. 그립은 그립감은 캐닉이 조금 더 간푸른 것 같아요. 요게 좀 더 얇고 요게 조금 더 두꺼워요. 대신 또 이제 안전을 위해서 제가 또 실탄을 빼고 하겠습니다. 여기에 캐닉 55에는 15발이 장전돼요. 다 나왔네요. 이제 보면은 이게 전장이 20.8cm고요. 전장이 20.8cm. 그 다음에 총열의 길이가 12cm요. 그리고 무게가 844g인데 17발이 장전돼요. 17발을 넣으니까 무게가 1046g으로 조금 묵직해요. 그리고 이제 이게 신품이 약 400달러 가까이 팔려요. Shark FC고요. 이게 이제 그 EAA 그러니까 European Arms인가? European Associate Army인가? 거기에서 만든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. 모양이. 이게 이제 터키에서 만들었고요. 이런 식으로요. 요게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은 장점은 요게 이제 머즐 브레이크가 있어가지고 양쪽에 이제 구멍이 3개씩 뚫려 있어요. 그러니까 머즐 브레이크가 있어서 내가 볼 때 아마 반동이 조금 약할 것 같아요. 이렇게 힘이 빠지니까.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. 더블 액션이고요. 이제 캐닉, 이거 캐닉 요거는 지금 이렇게 그 머즐 브레이크 없어요. 여기 넣고.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캐닉 55 Shark FC보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. 저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. 좀 크기가 간풀고요. 17발, 요거는 18발 장전되고요. 조금 더 다른 것 같아요. 요게 조금 더 날씬하다 그럴까? 금모양도 조금 나아요. 이게 이제 스테인레스라서 조금 가격이 비싼지 모르겠어요. 뭐 아무 세이프티도 없고 방아쇠도 그냥 한 개짜리고요. 이거는 방아쇠에는 그 안전장치가 있거든요. 이렇게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. 자, 오늘은 캐닉에서 만든 권총이 두 자루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. 다음에 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